과연 이곳에 어떤 달인이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휙 하고 공중을 날아오는 한 물체. 아니 저것은 솔 아니요? 네, 분신 같은 존재요. 솔의 여왕 이순옥 달인을 소개합니다. 이른 새벽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출근한 사람이 있었으니 밀고 다니는 휴지통부터 심상찮다. 휴지통을 비우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는데, 여기는 신문, 여기는 파지, 여기는 하얀 거. 이번에는 발로 큰 휴지통을 밀면서 양손으로 걸레질을 하는 달인. 그야말로 휴지통과 혼연일체. 달인이 지나간 자리는 먼지 한 뜰 없이 깨끗하다. 해주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데, 네. 그 사람들도 출근해서 깨끗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도 좋고 그래요. 힘들게 휴지통을 왜 밀고 다니시나 했더니 휴지통 속으로 쏙 하고 다이빙하는 종이컵. 청소 방법 참 독특한 달인. 잡아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또 던지면서 또 닦으려면 또 저기잖아요. 시간이 가잖아요. 1분이라도 절약하려고요.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금녀의 구역 남자 화장실로 들어온 달인. 근데 이때 무언가를 뒤로 던진다? 그녀가 던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보니 달인의 손에서 비행기로 정확히 날아오는 이것 바로 화장실 소리의 소울. 소리! 변기에 빠져있어요. 네, 빠져있어요. 소리 왜 변기에 빠뜨리셨어요? 소변기 닦고 자변기 닦으려고 걸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화장실 청소는 없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화장실 청소 기술을 선보이는 달인. 보지도 않고 휙 던졌을 뿐인데 변기 안으로 쏙 골이 나는 솔. 달인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렸슈? 근데 어떻게 안 보고 던지는데 그게 들어가요? 소변기랑 자변기랑 같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던지면은 들어가요. 또 골인! 청소할 때마다 저렇게 변기 안으로 딱 들어가요, 소리. 네. 그래서 너무 웃겨요. 볼 때마다요. 미리 던져놓은 솔로 양변기 청소를 시작하는 달인. 구석구석 싹싹 꼼꼼하게 달인의 손길 닿은 변기는 어느새 반짝반짝해집니다. 닦으니까. 청소는 얼마나 하셨어요? 10년 됐어요. 처음에 와서 조금 망설였어요. 그냥 더러운 거 보기도 속이 미식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행태가 망설였는데 우리 집 변비보다 더 깨끗이 진짜 하고 있어요.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간 달인. 갑자기 제작진을 부르는데, 여기 자변기에 뚜껑 열고 앉아가지고 저기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누시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 선명하게 남은 신발 자국. 아니 여기를 왜 올라간대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이 뚜껑이 좀 더럽다는 생각에. 이렇게 더럽혀진 변기를 볼 때마다 야속한 마음이 들지만 어느새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달인. 얼마나 깨끗한가 안 해볼까요? 집안 하는 것처럼 진짜 깨끗해요. 내가 청소를 해지만 이렇게 앉아보고 진짜 편한지 깔끔한지 어디가 또 안 됐는지 내가 또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들이 나도 보도 똑같은 거죠. 고요한 화장실에서 갑자기 공중 부양하는 소울. 그 종착역은 바로 옆칸의 변기 속이요. 자연스럽게 소울을 옆칸 변기로 배사하는 달인.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던졌습니다. 변기 위치를 아시고 계신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위치를 알죠. 여유롭게 세 번째 칸 변기로 패스하는 달인. 쭉 날아오는 소울은 그대로 변기 속으로 찍히게 버렸습니다. 정확해. 내가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요. 이 설이 네.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한테? 네, 분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두 개는 어떠세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는 어디서 찾으셨대요? 최단위로 마음 탁 다듬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 어려울 것 같다는 표정의 동료. 아니 내 생각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언니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나 보죠. 뒤돌아선 상태에서 양민기의 소를 오직 감으로 던져 넣어야 하는 상황. 과연 달인은 성공할 수 있을까? 변기의 위치를 확인한 뒤 거리를 가늠해 소를 던져보는데 슛! 골인! 두 개의 변기에 정확히 들어갔네요. 그래? 달인 미션